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4.18 기념 헌화식 사회를 맡은 총무처장 최동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제55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8 기념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선의 교우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면중 4월혁명 고대 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태 석주회 회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구 교우의회 의장님을 대신하여 신청석 교수의회 부의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년 직원노조 지부장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서재우 총학생회장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이상 7분의 헌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18과 관련하여 귀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총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매년 4월이 되면 안암동의 캠퍼스는 만개한 철쭉으로 진홍빛으로 물들고 우리는 55년 전 불의에 항거하여 쓰러져간 선배들의 넋을 기리는 4.18 기념식을 이 자리에서 거행합니다. 4.18의 정신은 후배들에게 이어져서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매년 이때가 되면 긴 대열을 지어서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까지 행진을 합니다. 1960년 4월 18일에 의거가 일어난 지 올해로 5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의군을 반세기 동안 간직하면서 후배와 후손들에게 더 많은 의미로 남기려는 교우들의 헌신과 분투에 찬사를 보내며 4.5혁명 고대의 김면중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 4월 혁명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 사건이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고대의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은 정치적 부정을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정의감과 국제체제에 항거하는 자유정신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4월 혁명에서 고려대학교는 4.18 의거로 4.19 민주화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한데 뭉쳐 정문을 박차고 나갔고 눈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 했던 교수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려대학교 그리고 고대생과 고대 교수들이 민족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어떠한 역할과 소임을 감당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3.1운동에서 국체의 정통성을 찾듯이 4.18 의거는 고대 정신의 지표입니다. 자유와 탐구의 본상인 대학이 어두운 시대에 어지러운 사회에서 실천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응변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13위에 가까운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짧은 시간 내에 역사적으로 없었던 어느 사회에서 없었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동시에 정치 민주화도 이루었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4.18 정신과 4.19 혁명이 없었다라고 하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학생들에 의한 혁명에 의해서 사회가 바뀐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의 68 혁명이라든가 다양한 60년대의 학생 혁명이 일어난 것을 저희가 그 시초로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두 세대를 지나는 4.15 혁명은 계속되는 혁명으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능동적인 혁명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55주년 시대를 거쳐온 젊음마다 민주화 시대 그리고 또 유신 독재체제 여러 가지의 민주화 항쟁을 하면서 4.15 혁명을 기억하는 농도는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질 수 없는 고대의 정신으로 4.18 의거의 정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개척하는 지성이라는 구호로 21세기 미래를 여는 우리 고대생을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촌 선생의 공선 사후의 정신과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으로 공공선을 먼저 생각하고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고대인들이 양육되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항하고 부패를 대적하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용기 있는 태도는 지금처럼 개인적인 안위에만 몰두하는 불안한 시대에 더욱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자유정의 진리의 선두에 섰던 고려대학교는 현재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4.18 정신이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대와 지역을 넘어 멀리 그리고 깊이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고려대학교도 4.18 정신을 계승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깊이 새겨서 21세기 개척하는 지성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선의 교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모교 총장님, 그리고 4.15 혁명 고대 김현중 교장님, 그리고 4.18 고대 학생 의거의 주역이신 여러 선배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4.18 의거 제 5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5년 전 바로 오늘 이 안암동 고려대학교 교민을 출발해 광화문으로 달려간 젊은 고대생들은 한국 민주화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4.18 위기에 참여한 선배님들의 숭고한 용기는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계승되어 고려대학교 역사의 빛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4.18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4.18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고려대학교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4.18의 위대한 성취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우리 후배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마침 우리 고려대학교는 올해 신임 총장으로 염재호 교수님께서 취임해 교육, 행정, 연구 등 각 부문에서 획기적인 중흥의 역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재호 총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 반드시 학교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4.18 일교를 통해 더 높아진 고대 정신이 영원히 이어지길 소망하며 4.18 지역 선배님들의 헌성과 모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면중 4월혁명 고대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면중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총장님, 염재호 총장님 참석해 주신 감사드리고 주선의 회장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또 얼핏 뭐 귀빈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국정에도 너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당선되신 사선의 정세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은 쉬는 날로 작정되어 있는 귀중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당의 성황을 이뤄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1960년 4.19 때 186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186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이 유서를 썼어요. 학생 하나가 유서를 썼습니다. 그 호르몬이 밑에서 사는 한성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인 진영숙이라는 학생은 어머니 오늘 데모를 하러 나갑니다. 저를 너무 꾸짖지 말아주세요. 저희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나이 어려서 세상사를 잘 모르지만 국가 민족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후대 이 결례가 보고 있는 한 즐겁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 유서를 하나 써놓고 나가서 그 잔인한 자유당 총의 총칼 앞에 복부 관통상을 입고 그날 저녁 7시 20분에 곧다운 청춘을 민주재단에 바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산의 김지열 학생은 부정선거 용납 못한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 말 한마디 외치다가 얼굴에 체류탄을 맞고 수채통에다 집어넣는데 그것이 한 20일 후에 물이 오니까 그 물에 떠날려 가가지고 부두가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두 학생은 역사의 부름을 받고 손수 초계와 같이 이 나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정신에 우리 4.18은
우리도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고려대학이 민족대학이라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찾다가 4.18 우리는 걸기를 한 것입니다. 4.18 때 우리가 전국의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마산, 광주, 청주 등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등학생 운동을 대학생 운동으로 승격시켰고 의거 운동을 혁명 운동으로 점화시켰어.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난 운동을 전국 운동으로 우리가 승화시켰습니다. 격상했다고. 여기에 타대학교에서 계신 지도자들도 4.19, 4.18 우리 고려대학 행사를 지켜보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시작이 반이라고. 4.19가 100이었다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한 사람이니까 50의 공로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저도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19는 또 고려대학의 4.18은 그것으로만 자유당 정권을 도태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500년 역사에 한말에 일어났던 통합 농민혁명의 정신도 이어받은 거고 1990년대 3.1 반일 독립운동도 이어받은 것이고 해방 후에 반탁 광공운동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 나라 오천년사에서 정말 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맨주먹으로 평화적인 투쟁으로 정권을 뒤바꾸고 혁명을 완성시킨 것이 4.19 이상 더 있습니까? 국내에서만 4.19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4.19의 운동은 대만, 일본,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 지역의 시민운동과 민권운동으로 발전시킨 모태가 되었고 당시 1960년도에 그 거세게 불었던 서구 유럽 스튜던트 파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4.19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4.19지만은 5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4.19에 대한 도전 세력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또 여야의 대표들이 당선되면은 동작동 국군묘지 찾아갑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하면서 이제는 국민 화합을 위해서 다 우리가 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4.19에 대한 도전 세력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19라는 것은 백있고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고 정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도자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성공해야 되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피를 흘렸습니다. 요즘 성완종 사건을 보다 보니까 그 지긋지긋한 청경유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청경유착은 100만이 넘는 젊은 학생들을 실업자로 몰고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네로라는 기업의 총수들이 큰집 돌아다니듯이 청무소 돌아다니고
또 화살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요즘 성모신하는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정말 4.19를 다시 해야 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염재호 총장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대학은 학문을 교육시키고 전수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탄생시키는 대학이 되어야 21세기에 앞서가는 대학이 된다고 하듯이 그 말씀 존경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사대가 지금 이 시간에 4.19를 전수하고 그것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일 중속 그 강대 열강 속에서 반토막으로 나눠져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걱정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를 연구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저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19 정신으로 재무장을 한번 해야 되죠. 4.19에는 부모 처자도 없고 재산도 없고 오직 이 나라를 구해보자 하는 정신적 결집으로 우리는 186명의 사망자와 1800명의 부상자와 6300명의 폐자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4.19 기념탑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저희들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돌려드린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4.19 탑에는 조지훈 선생님의 아 그날이여부터 시작하는 시 한 수 뺏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 일어났으며 4.19 정신이 무엇이며 그때의 주역은 누구고 그때의 응징받아야 할 부정세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 우리가 지켜야 할 4.19 정신 이념은 무엇이며 후배가 길이 전수해야 할 4.19의 업적은 무엇이며 그런 가장 필수적인 기념비로서의 기능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 우리 조인영 교수는 전국에 있는 4.19의 기념탑, 기념비, 기념시 조사를 해서 그 부록에 실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거대하게 명실상부하게 4.19를 시작을 했다는 고려대학에 비로소는 너무 걸맞지 않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왜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어떤 특별한 독지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중이 참여하는 그 기념비를 기념비다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최소한도 우리말, 영어, 한문 정도는 세개 가지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의 학생,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인, 한국 민주화의 성지로, 학생 운동의 메카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우리가 이 고려대학을 찾아주는 그러한 학교로 발돋움하는 것이 고려대학을 위하는 것이고 고려대학을 위해서 뭡니까? 이 나라 잘되게 하는 운동이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선우 회장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그 뜻도 각자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저 그 실감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학교와 교회와 사흥명 고대와 교감을 같이 하기 위한 부단한 대화를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태 석주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석주회장 김윤태입니다. 오늘 4.18 55주년을 맞아서 뜻깊은 감회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석주회는 역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과 임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4.18이 있기 전에는 이승만 정부 때 학도옥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18, 4.19 혁명을 거치면서 학생 자치가 실현이 되고 총학생회가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4.18이 없었다면 4.19 혁명이 없었듯이 4.18이 없었다면 총학생회도 없을 테고 석주회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1986년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학생회장 참석하고 있지만 저도 학생 시절에 이 4.18 기념탑을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고려대학교 정문을 박차고 나가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는지 항상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곤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박종철이나 이한열 이런 많은 학생들의 희생 속에서 군사정부에 맞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시절에는 다시 총학생회가 없어지고 학도옥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은 4.19 의거라고 가르쳤고 그 어느 누구도 4.19 혁명의 기념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4.18 정신이 이 4.18 기념탑과 함께 살아있지 않았다면 1980년대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도 없었을 테고 87년에 6월 항쟁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이 국민적인 지지를 통해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드디어 4.19 혁명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신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저는 4.18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헌법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경제성장과 또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일은 바로 4.18 그 당시에 자신을 몸을 던져서 희생하신 그런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었다고 저도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의 대학의 현실은 그 당시에 정말 진정한 4.18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도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고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진정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되돌아보게 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그러나 높은 빈곤율이나 사회적 양극화나 우리 대학생들의 심각한 취업난이나 이런 문제들을 볼 때는 아직도 대학이 해야 될 막중한 책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4.18 당시에 우리 고려대학교의 은사 선생님들은 그 유명한 교수단 데모를 통해서 정부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교도 언제나 이 시대의 양심에 앞장서서 중요한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조지훈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던진 그 마지막 말씀, 너희들 마음 우리가 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고려대학교의 대선배님들과 또 학교에 계시는 염재우 총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 고려대학교가 4.18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대학이 될 수 있기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대 정신을 끝까지 지키고 4.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려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5주년 4.18 기념 헌화식을 모두 마치고